같이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1절로 14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예, 다시금 마태복음 강해로 돌아와서 138번째 마태복음 강해를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3장까지 우리가 살폈고요. 이제 오늘부터는 24장부터 시작되는데 그 24장과 25장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 이제 3일 전에 감람산에서 하신 그 내용을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오늘 읽어서 알 수 있듯이 주의 오심과 세상 종말에 관한 내용으로 채워져 있죠. 그래서 혹자는 이것을 묵시록이다라는 걸로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묵시라는 게 예언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앞으로 어떤 종말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쭉 기록 대한 말씀인 24장 또한 25장까지 이어진다는 말이죠. 조금 디테일하게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제 오늘 읽었던 1절부터 3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묻죠. 그런 일이 언제 일어납니까? 그러니까 4절부터 44절에 걸쳐서 당신의 오심과 이 세상의 종말에 대하여 쭉 이제 설명을 하시는 거죠. 그런 다음에 45절부터 51절까지는 이제 이런 세상 종말이 있을 때에 이제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어떻게 이 세상 종말을 잘 대처할 것인지를 이제 주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이후에 25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열처녀 비유가 등장하고 또한 달란트 비유가 등장을 하죠. 그 비유도 이런 맥락에서 주님의 오심과 신랑의 오심과 세상의 종말을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런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요 내용들인 것입니다. 오늘은 1절부터 14절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 속에서 특별히 좀 개괄적인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리고 다음 주에는 좀 더 디테일하게 좀 구체적인 내용들을 좀 생각해보는 그런 순서로 좀 이 24장의 말씀을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제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24장 읽은 이 본문은 주님의 예언적 말씀이에요. 묵시적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언과 묵시는 다 알듯이 미래에 일어날 것에 대한 그런 설명이잖아요. 근데 성경은 이런 예언적 요소들이 곳곳에 있거든요. 이를테면 구약 성경에는 이사야, 뭐 예레미야, 다니엘, 말라기 등등이 사실 예언서입니다.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예언한 말씀이거든요. 또한 신약 성경은 다 알듯이 요한계시록, 이 계시의 말씀이잖아요. 미래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근데 이렇게 예언적 말씀을 우리가 접할 때 주의해야 할 아주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예언의 역사성인 것입니다. 예언의 역사적 의미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주께서 예언하셨지만 그것은 지금 현실을 터부시 여긴 채 예언하신 게 아니라 지금 그 시대적 상황을 드러낸 예언이라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주께서 1절로 2절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언하시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언하면서 세상 종말을 같이 말씀하신다는 거죠. 이게 예언의 역사성인 것입니다. 실제 예수께서 오늘 말씀하신 이 시기가 AD 30년 중반대예요. 실제 예루살렘 성전이 AD 70년경에 로마의 그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무너집니다. 한 30여 년 뒤에 실제 그러니까 그 전조가 있죠. 그 당시 전조가 로마 제국의 팽창 그리고 모든 유대인들이 로마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언제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제국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고 그래서 변절도 하고요. 우리로 말하면 일제의 그 친일파처럼 로마 제국의 변절자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의 신상을 섬기고 유일신 하나님을 믿기보다 그렇게 변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70년경에 예루살렘 성이 멸망합니다. 그래서 무너져요. 그리고서 유대인들은 다 흩어지죠. 디아스포라가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한 거의 1000년 가까이 떠돌이 생활을 하다가 1948년인가요? 그때 이제 다시금 돌아오잖아요. 유대 땅으로. 그게 이제 그들의 다시금 이렇게 회복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그 시대적 상황을 주님은 이렇게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예언을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언이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전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상황, 지금의 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을 통하여 예언을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달리 말하면 말씀의 현실화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깨우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 좀 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내가 피부로 느끼게 하시기 위한 그런 의미로서 우리에게 예언하시고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따라서 종말은요, 무슨 뭐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서 세상이 뭐 핵전쟁이 나서 멸망하는 그것도 물론 있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병들어 죽는 거. 그것도 개인의 종말인 거예요. 한 나라가 파탄 지경이 나서 경제가 뭐 이렇게 붕괴돼서 IMF 신청을 하여 이렇게 파산하는 것도 물론 하나의 종말이겠지만 한 개인이 은행 빚, 카드 빚에 허덕이면서 결국 신용 불량자가 되고 이것도 개인의 파산, 개인의 종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을 도외시한 채 그냥 말씀을 흡수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지금 현실 속에 말씀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 사실을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왜 이 시기에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를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를 듣든 혹은 언제나 이렇게 성경을 쭉 읽다가도 오늘 이 말씀을 읽었네? 무슨 뭐 또또복권처럼 이거를 읽게 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게 어떤 우연이지만 아니, 우연이지만 우연 뒤에 하나님의 특별한 필연적 섭리가 있잖아요. 우리 그걸 믿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 속에서 지금 이 시기에 주신 말씀의 의미가 왜 이럴까를 고민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 예언의 역사성 혹은 말씀의 현실화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하나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오심과 세상 종말의 상관관계예요. 이걸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 하나는 시기적 측면이고 또 하나는 신앙적 측면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주님의 오심과 세상 종말의 시기적 측면은 같은 시기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초림하시잖아요. 주님께서 아기 예수로 오신 그 순간부터 사실 시기적으로 종말은 시작된 겁니다. 이게 교리적으로 그래요. 우리 성경 신학적으로 종말이 언제부터 시작이냐? 주님의 초림, 아기 예수로 오시는 그때부터 이미 이 세상은 종말로 들어갔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주님의 재림, 다시 오시는 그때 완전한 이 세상의 종말이 완성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오심과 이 세상의 종말은 같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는 종말의 시기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종말이 먼 훗날이 아니라 지금이 바로 종말의 때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의 오심과 세상 종말의 상관관계 속에서 중요한 것은 신앙적 측면인데 주의 오심과 세상 종말은 반비례적 관계라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설교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반비례적 관계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오심은 곧 세상 종말의 완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왜 주님이 오셨습니까? 이 세상에? 죄와 사망에 놓여있던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죠. 죄와 사망의 세상으로부터 인간을 빼내시고 거기로부터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습니다. 따라서 주님의 오심은 세상 종말의 전제고 세상 종말은 주님 오심의 결과인 것이죠. 반비례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호리병이 있는데 호리병 속에 물을 넣으면 공기가 빠져나오듯이 주님이 오시면 결국 세상은 멸망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반비례적 관계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오심은 우리 인간과 이 세상을 완벽하게 변화시키시고 그러니까 창조, 그러니까 타락 전 창조 목적에 부합된 이 세상으로 만들어 가시는 갱신하시는 그러니까 총체적 갱신이죠. 이걸 총괄 갱신이라 그러거든요. 이렇게 총괄적으로 갱신시킨다. 새롭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타락한 이 세상 우리 인간을 멸망시키는 거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세상 종말과 주님의 오심은 이게 반비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이 일을 위해서 십자가 사역을 강행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갱신되기 위해서는 종말이 필수적이고 종말은 곧 갱신을 지향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대변한 주님의 오심과 죄와 사망으로 특징되는 이 세상과의 전쟁인 것입니다.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주님의 오심은 세상의 원리와의 싸움이잖아요. 전쟁인 거예요. 영적 전쟁인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원리는 끊임없이
주님의 오심을 반대합니다. 주님의 오심을 거부합니다. 싸움을 거는 거죠. 언제나. 그러니까 사탄으로 대변되는 악의 세력은 주님의 오심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계속 부인하고 저항하고 반발하고 싸움을 거는 것이죠. 자, 그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자,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가보실까요? 요한복음 1장 9절로 11절입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으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을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보세요. 아니, 창조주 하나님이 오셨는데 그 피조물이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요, 요한복음은 이원론적인 세계관의 충돌입니다.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의 충돌이에요. 하늘에서 주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잖아요. 세상은 그를 죽였어요. 그를 거부했어요. 이 싸움인 거예요. 끊임없이. 자, 말씀을 더 찾아보면 우리 요한복음 15장 18절입니다. 18절로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로 알아.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보십시오. 세상이 그 그리스도께 속한 자를 미워해요. 근데 실상은 예수님을 미워하는 거죠. 이게 충돌이며 싸움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고,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종말의 때에 최절정으로 계속 치닫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안티크리스천, 안티크라이스트가 계속 나올 겁니다. 계속 그리스도에 대하여 반발하고 그리스도에 대하여 적대적으로 나오는 악의 세력이 계속 있을 겁니다. 어떤 모양이든 간에. 왜요? 주님의 오심은 완전한 갱신, 완전한 변화, 그러니까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우리 인간과 이 세상을 갱신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기에서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요즘 그 드레스덴 이곳저곳에서 리모델링이 한창이죠. 한번 보세요. 리모델링 하는데 굉장히 많아요. 제 집도 지금 근 1년 동안 계속 리모델링을 하는 거예요. 뭐 그냥 지저분하죠. 지금은 좀 나아졌는데. 그러니까 리모델링은요, 겉을 좀 쉽게 말하면 치장하는 겁니다. 새롭게. 하지만 그 근거와 뿌리는 그대로 놔두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들 광화문 아시죠? 광화문. 광화문 뒤편에 뭐가 있죠? 그 경복궁이 있습니다. 근데 원래 경복궁 전에 뭐가 있었냐면 일제강점기 때 일본 사람들이 거기다가 조선총독부를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해방 이후에도 계속 그 조선총독부를 그 제가 알기로는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썼거든요. 계속. 그러니까 여론이 계속 들고 일어나가지고 아, 1995년인가 김영삼 대통령 때 그걸 완전히 파괴시켰어요. 완전히 파괴시켰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경복궁을 복귀한 거죠. 복원한 거죠. 이게 완전한 갱신이에요. 여러분들 그 창경원 들어보셨죠? 창경원? 우리 방신은 창경원 아시죠? 아, 저기 대구 사람에서 모르시긴 합니다. 창경원이라고 있어요. 제가 유치원 때 아버지 손잡고 창경원을 놀러 갔어요. 서울에 거의 동물원이었어요. 공원. 근데 창경원이 원래 창경궁이었습니다. 근데 일본 강점기 때 그 우리의 민족 정기를 이렇게 빼내기 위해서 창경궁을 창경원으로 공원화시킨 거예요. 동물들 갖다 놓고. 저는 공원인 줄 알았어요. 어릴 때. 사진이 지금도 있어요. 앨범에 보면. 그거를 완전히 갱신시켰죠. 깨부셨어요. 다시금 창경궁을 복원시켰죠. 그렇죠? 이게 총괄 갱신이에요. 이런 총괄갱신은 리모델링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의미와 근거와 뿌리를 뒤집어 엎어야 되거든요. 뒤집어 엎어야 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가치와 세상의 가치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리모델링이 안 돼요. 이게 문제죠. 오늘날 현대 신자들의 문제가 뭐냐면 리모델링만 하려고 그래요. 세상의 가치를 갖고 있어요. 여전히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잘 살아야지. 근데 교회 가니까 목사님이 축복을 해주네. 아, 예수 잘 믿으면 복 받겠구나. 타협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거 성경에 없습니다. 없습니다. 물론 그 복도 하나님이 주시죠. 때를 따라서 각자의 소견대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근데 우리는 언제나 세상의 가치와 원리를 추구해요. 그 위에 그냥 하나님, 예수님, 십자가를 꽂는 거죠. 그 밑바닥에 여전히 세상의 가치와 원리를 갖고 있는 거죠. 리모델링 수준인 것이죠. 그러니까 싸움이 안 나죠. 싸움이 안 나죠. 하지만 보세요. 예수님은 이런 거예요. 내가 너에게 가면 너는 싸워야 돼. 이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설교 때마다 분투해야 한다. 십자가의 싸움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를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은 아니 왜 신앙생활이 싸워야 돼? 얼마나 해피한데?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치와 세상 가치가 충돌하고 있다니까요. 세상은 주님을 멸시해요. 근데 그의 제자들을 칭송할 수 있겠습니까? 말이 안 맞잖아요.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어요. 근데 우리는 십자가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제자입니까? 한번 말해보세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흠모하는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치열하게 싸웠어요, 세상에서. 근데 우리는 호의호식하면서 이 세상에서 발 뻗고 편안하게, 물론 그런 삶을 우리가 뭐 하지 말자가 아니에요. 그 근본적 가치가 있다는 얘기를 제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싸움이 있는 거예요. 싸움이.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말하자면 싸움입니다. 끊임없는. 주님이, 여러분들 이런 기도 많이 하시죠. 주님 저에게 오소서, 오소서.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끊임없는 분투가 있어요. 왜요? 내 이 꼬라지를 보는 거죠.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이 죄의 이 잔존 세력들. 이게 나를 언제나 하나님보다 세상을 추구하게 만드는 이런 버러지와 같은 나의 심성을 보면서 주님이 오셨어요. 그럼 어떻게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민감해야 돼요. 하지만 오늘날의 신자들의 문제는 이런 싸움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어쩌면 이런 싸움 자체를 전혀 이해하지도 않고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고 그냥 밑도 끝도 없는 평안, 안녕, 위로, 행복만을 신앙생활을 통하여 구가하려고 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싸우려고 하지 않고 무늬만 바꾸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오늘 현대 교인들의 제가 판단하건대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잘 아시는 명언이 하나 있죠.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 면류관 없습니다. 진정한 위로와 행복은 십자가의 치열한 싸움 뒤에 주어지는 것임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에게 민감해야 돼요. 지금 현실을 직시하면서 내가 이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의 가치 속에서의 이 치열함이 있는가를 언제나 고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프로는, 그러니까 아마추어는 자신이 잘하는 것만 생각해요. 하지만 프로는 자신의 부족함을 뒤돌아봅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못하는 애들은 찍어서 맞은 것에 대해 희열을 하죠. 아, 내가 찍어서 맞은 게 40점 맞았어. 와. 근데 공부 잘하는 사람은 치열하게 풀면 틀렸어요. 근데 95점이에요. 한 개 틀려서. 하지만 그거 가지고서 열받아 하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를 틀렸어. 재수는 없죠. 하지만
그런 치열한 그 민감함이 신자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문 프로, 우리 여기 연주자 하는 분들 있죠? 악기 다루시는 분들. 전문 프로 연주자들은요, 내가 그 수시간 동안 연주해서 한두 개 틀린 걸 가지고 고뇌하는 거예요. 아마추어는, 아, 나 오늘 기똥차게 했어. 그게 프로와 아마의 차이죠. 그러니까 제가 테니스 치잖아요. 테니스. 또 테니스의 예를 하나 드리면, 저는 아마예요. 그러니까 두 시간 치고서 오늘 포핸드 제대로 한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야, 오늘 멋지게 쳤다. 근데 우리 프로이신 방집사님은, 방코치님은 그 한두 개 실수한 거를 머릿속에 고뇌하는 거죠. 이게 이제 프로와 아마의 차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적 민감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이 치열한 싸움이라는 사실을 간과한 채 그냥 좋고 좋은 곳으로 살아가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오심과 세상 종말은 반비례라고 하는 사실, 이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16장 32절을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6장 32절 3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보십시오.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혼자 되셨어요. 그 누구도 옆에 없으셨습니다. 지독한 외로움과 처절한 고독 속에 하루하루를 연명하셨습니다. 그것이 그분이 지신 십자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읽어서 알듯이 그분은 혼자 계시지 않았죠. 성부 아버지께서 그와 함께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아버지와 함께 계심이 그의 위로였고 그의 평안이었으며 그의 행복이었고 그의 기쁨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십자가가 있습니다. 동일한 외로움과 처절한 고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왜요? 이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종말과 직면하여 살기 때문에 언제나 어렵고 힘듭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기에 진정한 평안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고 진정한 승리가 주께서 승리하셨듯이 우리에게도 진정한 승리가 있는 것이죠. 그 승리의 구체적인 면모가 무엇입니까? 자, 고린도전서 1장 3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이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승리에 담겨져 있는 구체적인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 하나님과 같은 의로움, 그의 아름다움, 그의 선하심, 그의 거룩함, 그의 구원함, 그다운 성품, 그다운 인격, 이것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치열한 싸움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되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내가 어떤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치열한 싸움이겠어요. 저는 목사입니다. 목사 일을 하는 게 저의 평생의 소원이 아니에요. 저는 목사라는 일을 하지만 저는 참된 신자가 되는 게 저의 평생의 소원이어야 하고 그것이 우리의 비전인 것입니다. 무엇이 되는 싸움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총체적 갱신을 위해 주님이 오셨고 오시고 있으며 앞으로 오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것이죠. 결론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총괄 갱신의 구원 사역을 확인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답은 다음 구절에 자세히 나타나 있습니다. 자, 로마서 13장
11절로 14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대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이를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마지막 14절이 중요하겠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여기서 옷 입고 산다는 것은 내 안에 사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안에 나는 죽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총체적으로 동원하셔서 주님의 오심과 그의 임하심을 고대하며 받아들이십시오. 그렇게 되면 필연적으로 싸우게 됩니다. 분투하게 됩니다. 왜요? 썩어지고 파괴될 이 세상에 여전히 살고 있는 나이기 때문에 싸우지 않을 수가 없죠. 근데 그 싸움을 어떻게 싸웁니까? 주신 말씀처럼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 안에서 싸울 때 진정한 승리와 진정한 소망과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사실과 함께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